물 잘 안 먹어요. 화장실 때문에. 화장실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세금 빼고 한 182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그 정도. 동료가 4월 달에 가스 점검을 하러 갔다가 감금 추행 당할 뻔 하다가 탈출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동료가 뭐 언니 저 정말 힘들어져요 하면서 문자를 남기고 갑자기 끊겨버린 거예요. 이제 수소문 해서 찾다 보니까 자기 동생 원룸에서 착각한 편으로 자살 시도가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었고. 최근 10년간 사망한 집행노동자는 166명입니다. 물어봤는데 동료들한테 거기가 이제 제일 힘든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차로 하면 거기 올라갈 수 있는 한정돼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내려서 이제 다 짊어지고 택배 같은 거 오면 다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그냥 오면은 피곤해 죽으려고 그러지. 집에 오면 어떨 때는 9시간을 먹어서 와서 엄마 밥도 못 먹었다고 하고. 내가 80시간을 100시간을 일하는 상태였는데 그걸 52시간으로 하라고 해서 내 일이 줄어드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언제부턴가는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이제 명칭이 바뀌더라고요. 정말 이름도 없이 20년, 30년을 살아도 이름이 없다. 이 땅에 진짜 이거는 좀 비극인 것 같아요. 정말 늘 100m 달리기 하는 마음으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2011년도에 입사했는데 지금 이렇게 8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현장의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정신을 딱 집중하고 아무리 한다 그래도요. 그 마음이 급하고 이제 시간을 쫓기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진짜 막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좀 늦어가지고. 그 돈을 벌어야 하는 과정에서 이 몸이 망가지는 것들에 대한 관리가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죠. 식구들이 많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입을 줄인다고 해서 식모, 그 다음에 파출보. 예, 지금 현재로서는 다 아줌마. 아줌마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저희는 관리사라고 불러주세요. 일단 직업으로 인정해달라. 예, 인정해주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닌가. 일을 한 9년 좀 넘게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가, 그러니까 손이 망가지는 거? 그게 제일 큰 거죠, 지금. 아, 펴지긴 하는데 여기가 지금 관절에 무리가 온 거예요. 저희는 일회용이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일회성이기 때문에 혹시나 아프거나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제가 처리를 하거나. 지금 서울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저기에 그늘막도 없이 엄청난 열기를 태양열을 바로 맞고 계시고 얼마나 절박하면 살기가 팍팍하시면 저기 올라가셨을까 싶어요. 마치 우리가 공지역 공기업으로서의 대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농성을 한다라고 불거져 있는데 이 부분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다른 매체에서 어떻게 보도를 하면 그걸 이렇게 악플 같은 걸 다시는 분들 보면 뭐 개나 소나 다 정규직을 원한다는데 우린 그런 시험봐서가란 그런 정규직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정년까지 일하게 그냥 수납업무 해달라고 우린 그 정규직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자리에서 네, 그냥 있던 일 그냥 하고 싶다 이거잖아. 근데 그...